그럼 뉴스 3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아마 주식시장 보신 분들도 많이 좀 네. 제가 처음에 좀 얘기 좀 들었습니다만 어제 외국인이 2조 4천억을 순매도 했습니다. 이게 사상 최대액입니까? 이게 왜 그렇게 사다가 요즘 예고라 좀 하든가. 이게 사상 최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어쨌든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2조 4,031억 원어치를 샀는데요. 이게 종전 최고치였던 게 8월 30일 날 하루에 1조 6,362억 원을 산 거를 넘어선, 넘어도 확 넘어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를 샀겠어요? 코스피에서 2조 1,900억. 야, 그러니까 외국인이 막 쏟아내니까 기관도 사긴 샀는데 이게 산 거라기보다는 사진 거네. 저 밑에 받쳐놓고 있다. 네. 오! 뭐야? 이렇게 된 거네. 그죠? 그래서 하루 기준 역대 최고 순매수. 역대 최고 순매도와 최고 순매수가 장울 결혼. 그런 날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계속 팔았었잖아요. 네네. 3월 이후로. 그러다가 11월 들어서만 1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말일 날 변심을 해버렸네요. 네, 그래서 27일까지 무려 7조 4,300억 원을 계속 샀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 뭐 사실은 예고가 어느 정도 된 거죠. 네.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MSCI 지수 정기 변경 때문에 한국 비중을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 정기 변경 날이니까요. 줄인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한국 비율이 그 전보다 0.3% 포인트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외국인 자금을 여러 번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글로벌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MSCI라든지 FTSE,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만든 지수를 추종하는 네. 지수를 쭉 추종하면 되는 그런 펀드가 굉장히 많고요. 이게 네. 거의 대부분이라 보고 그 안에서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아, 이게 나 지수는 관계없고 절대 수익, 앱솔루트 리턴이라고도 하고 나는 절대 수익을 해서 이 지수와 관계없이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그 펀드가 있는데 사실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 패시브 펀드 쪽의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패시브 펀드는 이 지수 조정이 되면은 그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네.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오늘 12월 초일 거래에 과연 이 조정이 끝났는지 아니면 조정이 계속될는지 아니면 조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너무 많이 사서 내가 팔고 싶었어 이건지 그걸 이제 오늘 내일 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업계에서는 뭐 이제 염승환 차장이 오셔서 또 박병국 부장이나 이런 분들도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유 있는 매도였지 않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또 올랐거든요, 어제. 예. 코스닥은 네네. 코스피가 그 안에서 한국 주식의 네. 인덱스의 리밸런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0.06. 그러니까 조금이지만 어쨌든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리밸런싱에 대한 이슈였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를 바이 코리아에서 갑자기 바이 셀 코리아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그래서 어쨌든 사상 최대 순매수를 어제 기록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다시 내용주의 장이 된다면 네. 그 개인 투자가 샀으니까 개인은 순매수 순매수를 했으니까 네네네네. 이렇게 되면 어찌 보면 이제 외국인이 비교적 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박연세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장을 한번 지켜보시죠. 네. 근데 만약에 비중을 0.2% 줄였다, 0.3% 이렇게 줄였으면 다시 그 돈은 못 들어올 거 아닌가? 줄인 걸로 결정 나면 한국 시장에는 이만큼 줄였다. 0.3% 네. 줄이는 걸로 간다고. 이제 이런 거죠. 네. 리밸런싱이라는 게 어느 지수가 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딱 반응을 하죠. 네. 반응을 하면 그 안에서의 이제 그 이 단기적인 반응이 끝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융통성을 가지고 조금 왔다 갔다 다시 또 들어오기도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물량이 나왔다는 거는 네네네. 어쩔 수 없이 딱 그날에 맞춰야 되는 펀드들이 이제 매도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펀드라는 게 뭐 예를 들면 그 지수 추정을 딱 정확하게 0.01%까지 딱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지수 조정이 됐으니까 거기에는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 반응이 끝났는지 아니면 더 해야 되는지 네.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0.3% 2조면 얘는 얼마를 굴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MSCI 지수 얘기할 때마다 우리 리밸싱 하면은 네. 선진국 지수에서 아니죠 그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 포션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중국이 또 시장 개방을 계속 한다든지 이러면 더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좀 축소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야 이거 빨리 선진국 지수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자존심 상합니다. 네. 네. 어떻게 우리가 같이 놀아야 되나? 자,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네. 한참 우리가 뭐 주식시장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소비, 투자, 생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뭐 그렇죠. 지수 같은 것들인데 이게 네. 지금 좀 주춤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소비, 투자, 생산이라는 게 뭐 우리 경제를 이루는 세 가지 그 요소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충 9월 달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특히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트리플 회복이다, 트리플 강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건데 10월 달에 지표를 보니까 네. 갑자기 이 세 개 다 트리플 약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계청이 30일 날 내놓은 어제죠.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소비 동향을 보여준 소비 판매가 전달 그러니까 9월보다 오히려 0.9%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달에 마이너스가 난 이후에 8, 9, 3개월 만에 네. 다시 감소세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비싼 내구재 같은 것들은 소비가 좀 늘었는데 음식료품 내구재라든지 이런 소비가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꽤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음식료 준 거는 사실 9월에 네. 추석 명절 앞두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일단 샀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기저효과 같은 것들로 줄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설비 투자도 어쨌든 9월 대비해서 3.3%가 감소를 했는데 어디가 많이 줄었냐. 항공기와 같은 운송 장비가 무려 마이너스 14.9%. 네. 이게 아마 이런 거겠죠. 작년 10월에는 운송 장비 항공기라든지 뭐 도입이 있었다든지 그런 건데 네. 올해 뭐 당연히 이런 게 없겠죠. 아, 이게 작년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네. 아, 9월에 그렇죠? 비교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네네. 아니네요. 이게 9월이네요. 9월 달랑 비교하는 거네요. 아마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네. 수주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주문했던 거에 대한 지출 이런 것들이니까 어쨌든 운송 장비 항공기 같은 운송 장비에서 마이너스 14.9% 투자가 큰 폭으로 네. 감소.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전입니다. 9월과 비교해서 10월이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경기가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 거는 네. 10월 달 지표라는 게 어쩌면 11월에 우리가 그 상황을 맞았던 3차 웨이브 이게 반영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네네네. 사실 수도권 기준으로 2단계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11월 달에 그렇죠.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는 훨씬 더 줄지 않았을까. 11월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예를 들면 하루에 500명씩 이게 사실 네. 몇 달 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10월 달 경제 지표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달 있다가 맞게 되는 11월 지표는 훨씬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게 이제 경제 전문가들의 걱정인데 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회 차원에서 내년 예산안을 가지고 지금 조정 중이란 말이에요. 어디다 쓸 거냐. 네네네네. 혹은 다시 3차 지원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이제 여야 이제 협상의 대상인데 네.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백신에 대한 이제 모더나 이런 것도 이제 오늘 뉴스플로우에 있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 전에 네.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크리스마스 선물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나 이게 백신을 준다고 해서 갑자기 코로나19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갈 경우에 내년 1분기의 경기가 당연히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있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심각했던 게 2, 3월 일이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그게 그 성장이 미약하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2021년도에 우리 경제 전망이 좀 어그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 역할을 그 공백을 백신이 일반화되고 또 치료제가 나와서 경제 활동에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촉진제의 역할을 할 때까지는 네. 정부라든지 이런 공공적인 성격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야 간의 어떤 내년 예산을 평상시에도 뭐 평년에도 굉장히 그 정교하게 다뤄야 되는 건 사실인데 네. 내년 예산을 과연 어디에다 써야 될지에 대해서 총액도 총액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항목 항목이 과연 경기를 단기적으로 좀 버텨내는 네. 그런 항목으로 좀 구성이 되지 않으면 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10월 지표를 보면서도 그렇고 다가올 11월 경제 지표를 보면 예고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소비와 투자가 줄고 생산도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이 10월에 벌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11월도 지금 썩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아주 화가 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신라젠 결국 상폐는 아니고 개선 기간 1년 이렇게 지금 거래 정지 상태거든요. 네. 아유 이제 이 뉴스를 전하면서도 이제 우리 사무실 건너편에 보면 금융감독원 있잖아요. 네. 어제는 제가 뭐 그쪽에 지나간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차 타고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은. 아유, 그 추운데 이 피켓팅 하면서 아. 예, 소액주주들 분들이 신라젠에 대한 이 항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켓팅 하는 분들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본인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신라젠 문제를 보면서는 과연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가. 이 문은상이라는 지금 이제 구속 상태인데 네. 신라젠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지금도 최대 주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그 뭘 하다가 실수한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갖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범법행위 때문에 인신 구속 상태긴 합니다만은 그 날아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 소중한 자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네. 어제 거래소에서 기업심사위원회를 두 번째 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 11월까지 신라젠의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를 했는데 네. 이 개선이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새로운 자금을 유치해서 자본금을 튼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자본금이 필요하냐면 신라젠이라는 거는 사실은 무슨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런 회사가 아니고 네. 오로지 그 신약 개발을 하는 그거 하나에 의존하는 회사잖아요. 예전에 팩사백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간암 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정말 2, 3년 전에 네. 정말 화제가 됐던 주식이고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코스닥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당연히 10위 안에 들어섰고요. 예, 그래서 제2의 뭐 셀트리온이다 이런 얘기가 되던 그런 회사였는데 뭐 우리가 다 알듯이 임상에 실패하고 그 안에 또 대주주의 어떤 배임 횡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범법 행위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면서 네. 거래 정지까지 돼 있는 상황인데 그 돈이 없으면 지금 이 신라젠이 하고 있는 이 신약 개발에 대한 희망이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1년 동안 경영 개선을 해와라 이렇게 상장 폐지를 유예한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신라젠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최대 주주가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걱정이죠. 거래 정지 상태였을 때 네. 거래 정지 상태였을 때 이게 올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은 그 신라젠을 최대 주주로 경영권이라고 할까요? 경영을 경영권을 가지려면
대체로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700억에서 800억. 네, 물론 이제 거래 정지 상태 기준이니까 네. 지금 현가로 이걸 반영하려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종가 기준으로 하면 700-800억 정도 그런 이제 돈이 필요하다는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부속 상태에 있는 문은상 전 대표 보유 주식이 369만 637주 네. 지분율이요 5.15%예요. 거기다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7.38% 다 합쳐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동안에 이 주식을 계속 희석시켜 왔다는 거잖아요. 아, 그죠? 네. 예, 이게 다 어디 누구 돈이냐면 개인 투자자 돈으로 채워졌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이게 다 합쳐봐야 7.38%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대주주가 개인 주주들이. 그만큼 많은 그렇죠. 그래서 거고. 어쨌든 신라젠에서는 현재 거래 재개를 위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개선 사항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태를 잘 좀 해결할 수 뭐 어떤 뭐 제 저수로 솔루션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더 이상 이런 대주주의 배임 횡령 또 뭐 이 금융 투자에 관련된 법률 위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범법 행위가 있도록 그냥 놔뒀다라는 얘기도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또 대주주의 어떤 물론 지금 현재 압류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감춰져 있는 재산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지 그런 것들도 좀 면밀히 보고 바랍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좋은 투자자가 좀 나서기도 하고 또 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개선책 이런 것들이 좀 발의가 돼서 네. 내년 11월에는 좀 좋은 소식을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 그렇게 전망이 밝은 상황은 일단 아닌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어둡네요. 네. 자, 오늘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 신라젠 관련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미국 뭐 시장 마감 상황부터 또 우리의 투자 요즘 뭐 투자의 어떤 그 팁 같은 거를 아주 꿀팁을 많이 주시는 분이라 네. 네, 꼭 빨리 좀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